제가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어디 과예요? 응급의학과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서울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내과 병동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고마워요. 많이 무서웠을 텐데 도망치지 않고 남아줘서. 아니에요. 여기 있는 환자분들 저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좀 쉬어요. 네. 뭐가 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서요. 정신이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도대체 여기 누가 있다는 거야? 빨리 와, 가자. 변장님, 저기. 어디. 변장새끼들이야? 방금 저 환풍구 안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갔어요. 뭐 진짜? 확실해요? 뭐해 빨리 뛰어! 진짜예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확인해봐야겠어. 너 미쳤어? 그냥 잘못하면 어쩌려 그래? 진짜 여기가 맞다면 분명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동림이랑 안전한 곳에 계세요. 보건실 가는 통로 확보하고 데리러 갈게요.
지고 지랄이야, 씨. 살아있었네. 언니, 카드키 어딨어? 아줌마, 카드키 못 봤어?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카드키 좀 찾아봐. 카드키가 있어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대잖아. 카드키, 죽고 싶지 않으면 찾으라고. 아, 태명이 꼬물이라고 했던가? 그 꼬물이 보고 싶으면 카드키 찾아. 저 잘 몰라요. 어디다 놔둔 거야, 이씨.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약을 찾아 본관으로 가세요. 동희미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도 어서요. 일어설 수 있겠어? 해볼게요. 당장 여기서 뛰어내려야 해. 여기서요? 망설 시간 없어. 어서! 어디지? 체육관이에요. 이 상태로 공간까지 가면 힘들어. 일단 체육관으로 가자. 좀 마셔.